여기는 봉천역하고 신림역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의 원룸입니다. 일단 요 집에 공실이 지금 몇 개 있어가지고 다 찍어서 다 올릴 거예요. 그래서 베란다 있는 천에 50, 천에 40인데 방은 좀 작고 남향인 방. 여기는 남향은 아니지만 천에 40이고요. 방은 큽니다. 관리비 10만원에 올 포함, 모든 공과금 다 포함이라서 괜찮고요. 자,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가 나옵니다. 지금 요 침대가 2m 될 거니까 침대 공간하고도 남죠? 3m입니다. 일단 방 커요. 이 공간도 3m30입니다. 요 벽에서 여기가 3m30. 물론 이 호수가 남향까지 된다면은 완벽하겠지만 그러면은 월세를 더 받으실려 할 거고, 여기도 원래 천에 4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. 천에 45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실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가격을 천에 40으로 낮춰놨습니다. 그리고 앞에도 남향은 아니지만 앞에 좀 뚫려 있습니다. 바로 앞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앞에 막 건물이 바로 앞에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. 여기는 남향이 아니더라도 지금 불을 다 꺼도 어둡지는 않습니다. 화장실은 조금 어둡네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창이 커서 남향이 아니어도 어둡지 않고요. 천에 40으로 물론 여기는 10분 정도는 걸릴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. 10분 정도 걸릴 걸 예상하지만 천에 40으로 방 크기는 아주 괜찮습니다. 관리비도 10만원의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도시가스랑 전기 뭐 다 포함이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고요. 괜찮고 좋습니다. 여기는 제가 한 천에 45면 좀 애매했었는데 천에 40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A급 정도로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 물론 요거보다 더 깔끔한 걸 원하신 분들은 제가 뭐 어쩔 수 없지만 넓이가 3m 3m가 나와요. 화장실 공간 쪽 빼고 그러면은 천에 40에 3m 3m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